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구독, 좋아요 해주실 거죠? 공주님이 제가 아는 그분 맞습니까? 필사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? 근데 기술을 말을 안 해. 1155기. 어떻게 하면 좋지? 청기 이후로는 제가 말을 안 썼거든요. 농담이고요. 제가 아는 그 봉주님이 맞다고 하신다면 제가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지금 보니까 경례도 잘하고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. 너무 반갑고요. 저한테 뭘 여쭤보겠다고요? 한번 말씀해 보세요. 다름이 아니라 10월 1일 날 철구 형이 군대 가는데 강성태병님이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한 말씀 받으려고 왔다고. 선임한테 지금 과제를 내주고 있어요. 너 맞선님 누구예요? 맞선이 감스트예요? 감스트 불러와. 개인 면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추석 때 선물도 보냈는데 감스트가 답장도 안 보낸 것 같은데? 야 진짜 답장도 안 보냈네. 해병대 흘렀어. 흘렀어. 제 밑으로 다 한번 집합하는 걸로. 아 이거 누가 들으면은 해병대 부심 부린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.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악질에 정말 쓰레기에 어떤 체질처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전 천사입니다. 진짜 실검 올라갔네. 왜 실검에 뜨는 거지? 근데 실검에 만약 올라갔으면은 봉준 씨랑 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 저만 올라가지? 여튼 아마 많은 분들에게 특히 시청자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장난스럽게 이야기도 듣고 했을 텐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. 목소리가 크면은 기합 들어 보이거든요. 설령 동작이 들려도 목소리 크게 하면은 아 저 자식 기합 들었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거든요. 가족들 생각하고 시청자분들 있다는 거 하면서 절대 사고치지 말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해야 될 군복무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히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전 믿어요. 난 봉준이 거지 같다고요? 죽고 싶어요? 공부를 안 해요. 엄마! 이게 뭐예요? 감수할 거예요. 맞네! 할 수 있어요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무슨 마세요? 너.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이게 쓰면 안 되겠어? 아씨!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. 그래도 그렇지 않나요?